말하기. Take likes to dig. Hey. Take likes to dig. Take likes to dig. Tick and dig. Wait, so, 뭐라고요? Tick and dig. Tick and dig. Can이 무슨 뜻이고, dig이 무슨 뜻이고, 이런 감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n tick dig a big hole? Can 그렇죠. 따라서 읽기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Hey, 뭐라고요? Can dig a big hole? Can tick dig, can tick dig. Can tick dig a big hole? Can tick dig a big hole? Can tick dig a big hole? 아까 tick and dig, tick can dig은 tick이 팔 수 있던데 can이 이렇게 바꾸니까 can tick dig 하니까 이렇게 된대요. Can you swim?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Okay, 계속해서. Yes, Tig can dig a big hole. Yes, Tig can dig a big hole. 우얼 말고 큰 소리로 읽기. Yes, Tig can. 뭔 소리예요? 지금 큰 구멍에 갈 수 있어. 오케이, okay, yes는 그래라도 있어. 물었잖아요, 앞에. Can tick dig a big hole? 그랬더니. Yes. 오케이, okay, 그래서 뭐였더라? Yes. Can tick dig a big hole. 오케이, 뭐 좀 이상한데요? Yes. 그 다음 뭐라고? Yes. Tick can dig. Can tick은 묻는 말이고요. Tick can dig. Tick can dig. Oh, big hole. Can tick dig이 아니고 tick can dig이라고요. 어떨 때 묻고 어떨 때 묻지 않는지를 익히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어, 묻는 말 할 때 묻지 않는 말하고. 묻지 않는 말 할 때 묻는 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Tick digs a very big hole. Tick digs a very big hole. Tick digs a very big hole. 뭔 소리예요? Okay, Tick digs 한다. 무엇을? A very big hole을. 틱틱스 어 베리 빅 홀. 영어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놔요. 우리말하고 달라요. 계속해서 among is in the very big hole. Okay, 뭔 소리고? Okay, 뭘이 뭔데? 두더지잖아요, 두더지. is가 있다란 뜻,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 있다예요, 있다. In the very big hole이 뭔 소리예요? In the very big hole. 그, 매우 큰 구멍. 속에 그 큰 구멍 속에 in the very big hole 그 큰 구멍 속에 in the very big hole
그큰 구멍 속에 라는 말은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두 가지 뜻으로 이 뜻이 될 때도 있고 이 뜻이 될 때도 있는데 여기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이다가 아니고 여기서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야? 왜안 넘어가? 오케이. 뭐였죠? Of world is in the Okay, among is, among is in the very big hall. Okay, 뭐라고요? Okay. Among us in the very big hole. Okay, 계속해서. The mole has a big bag. The mall has a big bag. The mole bag is big bag. 이상하게 읽었고요. 다시 한번 더. The mole has a big bag.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라는 말은 바꿉니까? 어몰이 아니고 어몰이 더 몰로 바꿨으면 더 몰의 뜻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 누더지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인더빅 백? 가지고 있다. 더 몰. 인이 뭐뭐 소개인데 가지고 있다. 커다란 가방 소개를 가지고 있어. 아무 때나 인 넣는 겁니까? 더뭐 has 가지고 있대. 무엇을? 빅백을. 어에 대해서 또 설명할까요? 네, 네가 설명해봐 그러면. 어떨 때 어를 쓴다 했어? 셀수 있는데 한개 있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더 mall has a big bag. 더 mall has a big bag. 가방이 하나니까 In the big bag is a big wig. Is of the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In the big bag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 가방 속에 is 있다. 누가 있다? A big wig가 있다. 오케이. 뭐라고요? 빅백 is a big wig. In the big bag is a big wig. 오케이. 계속해서. In the big bag is a big fig. In the big bag is a big pig. 오케이. 뭔 소리? 무화과, 무한과가 아니고 무화과. 네, 과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오케이, in the big bag is a big fig. 더블 기브 티그 더빅피그 뭔 소리예요?
되게 편하다. 어? give가 뭔 뜻인지 생각해 봤어? 단어에도 나오지 않냐? 그 뒤에 나오는 다음 세트 단어에도. 준다. 그 두더지가 준다. 누구에게? 티그에게 무엇을? 그 커다란 무화과를. 그럼 give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채빈이 이상하게 선생님 뭘 설명해주면 그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쵸?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설명했는 거 무시한다는 얘기는 다 아는 거니까 잔소리 하지 말란 얘기니까 선생님 가르치는 걸 적용해서 이 문장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 문장. Okay, 여기서 댄싱이 여기 어딨어? 댄싱. 선생님 보기에는 댄싱은 안 보이는데 이게 댄싱이고 이건 이게 댄싱이냐? 뭐예요? 오케이, 다시 읽어보세요. 틱 앤더모 댄서 G. 뭔 소리예요? 지그라는 춤을 춘다. 춤 종류 중에 지그. 지그란 춤이 있어. 지그 춤을 춘다.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어. 뭐라고요? Tick and the ball dance a jig. 틱 앤더모 댄서 G. 그러게. 오케이, 읽고 뜻. 오케이, 이게 들어가 있었던 문장. 이게 들어 있었던 문장. 티캔디 있었죠? 그다음 빅 큰, 이게 들어 있었던 문장. 빅홀 캔 틱 디그 빅홀 캔틱 디그 빅홀 속에 있었죠? 뭐라고요? 오케이, 그다음 픽 무한과가 아니고요. 오케이, 피그 들어있었던 문장. 오케이, in the big bag is a big fig. 어디 들어있었다고? 인더빅백 이즈 어빅픽인더빅백 이즈 어빅픽 인더빅백 이즈 어빅픽 인더빅백 이즈 어빅픽 그큰 가방 속에 있다. 하나의 커다란 무화과가. 응? 인더 빅백 이즈 어빅 피그. 오케이, 선생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인더빅백 이즈 어빅 피그. 선생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거의 맞았는데 하나 빠졌네. In the big bag is a big fig.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끼어서 많이 해야 되겠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